아, 포크가 쑥 들어가는 게 이미 달라요, 이게. 원래 이런 데는 여자친구랑 이렇게 와서 봐야 될 텐데. 저는 이번 여행을 가상으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코스로다가 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가는 모든 곳곳들이 그 데이트를 할 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추억을 여기서 캡슐. 아, 이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데이트하면 드라이브죠. 북한강 그 드라이브 코스 쫙 하면서 볼거리도 많고. 아, 레몬 냄새가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다려도 좋습니다. 살짝 약간 로맨틱한 안티크한 그런 가게를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먹을 음식은 찹스테이크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이 늘 드셔왔던 찹스테이크랑 살짝 다를 거예요. 와, 이게 들어가는 입구인가 봐요. 너무 멋있죠? 와, 이거 정말 진짜 예쁘다. 외국 같아. 와. 와, 여기 인테리어 너무 예쁘다. 와, 저 앞에 있는 게 북한강. 어, 너무 좋다, 여기. 이런 곳으로 나 혼자 오다니. 지휘님, 여기는 유명한 게 이제 찹스테이크. 예, 찹스테이크하고 네. 파스타, 피자, 요 세 가지가 제 메인입니다. 그러면 지휘님, 저희 찹스테이크 하나랑 매콤 크림 파스타. 매콤 예. 그리고 하우스 와인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개 시킨 이유는 나중에 제가 데이트를 하게 됐을 때 또 제가 먼저 미리 먹어봐야 또 어떤 게 더 좋을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 찹스테이크가 너무 유명하다고 전 들어가지고. 아, 빨리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양정원 씨가 우식 씨 많이 못 먹을 것 같다고. 딱 봐도 못 네. 먹게 생겼다고. 아, 그쪽도 뭐 그렇게 뭐 많이 드실 것 같지는 않은데. 우식 씨는 또 외모가 굉장히 날렵하시잖아요. 보통 그 정도 체격 있는 남자랑 제가 식사를 하면 더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냥 가볍게 하고 가서 적어도 3인은 하지 않을까. 아, 저는 집에서 또 혼자 또 많이 먹기 때문에 이 또 위가 또 이 또 준비가 돼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더 많이 먹는지. 아, 감사합니다. 두 잔을. 그럼 우리 와인 한 잔. 지금 약간 저 되게 멋있게 나오네. 분위기 있게 나오네. 와인이 나야죠, 아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음식을 기다릴 때 그 기대하는 그 마음, 그 약간 초조한 그 마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찹스테이크도 스테이크가 어느 정도로 구워질지도 되게 궁금하고 소스는 또 어떤 소스가 또 입혀질지 되게 궁금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뭐 맛도 맛이지만 여기서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게 되게 매력이잖아요. 남자가 어딜 먼저 알아가지고 딱 데려가는 게. 좀 준비된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요. 미래의 여자친구한테. 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와. 아, 이거 진짜 두 명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럼 일단 인증샷을 찍을게요. 잠시만. 걸려가지고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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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야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포크가 쑥 들어가는 게 이미 달라요. 이게 이미 이 연한 이 고기가 보이십니까? 이거예요. 와,
이게 이가 고기 쑥쑥 들어가요 그냥. 마늘이랑 고기랑 같이. 이 소스가 되게 매력 있네요 이게. 사실 일반 찹스티크에 뿌려지는 에이모 소스 있잖아요. 그 막 걸쭉한 거 이렇게. 그거보다 약간 코팅이 되게 연하게 돼 있어요. 이 혀 끝에 닿는 부분은 되게 약간 새콤한 부분도 있고 또 안쪽으로 닿는 부분은 약간 되게 달아요. 맛이 좀 다양하게 섞인 것 같아요. 아 매력 있네요 이거. 사실 제가 딴 데 가서 찹스티크를 그렇게 많이 시켜 먹지 않거든요.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확실히 여기 와서는 이 찹스티크를 한번 시켜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 육감, 이 육질은 딴 데서 맛보기 힘듭니다. 감히 1위라고 해도 1위, 1위입니다, 1위. 너무 저만 먹고 있어요. 버섯. 버섯이랑 이랑. 자, 먹어봐. 고마워. 야, 너가 주니까 더 맛있다, 야. 아, 그래? 너. 요 놈도 내 입으로. 근데 너무 최근 하나도 안 먹고. 제가 사실 육식이라 채소를 별로 잘 안 좋아해요. 너무 저만 너무 좋은 거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34,000원? 양평에서 이런 찹스테이크를 먹는 건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면서. 이 가게 지금 보면은 이 가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저 보시면 저 고양이 있죠, 고양이. 저 고양이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고양이. 잘 지냈어? 그래. 나 왔어. 오랜만이지? 사장님 안녕하세요. 핫도그 순한 맛, 매콤한 맛 부탁드립니다. 두 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 소스를 뿌리시는 그게 되게 디테일하시네요, 사장님. 이게 순한 맛. 이게 순한 맛, 이게 매콤한 맛.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엄청 크네요, 이게. 어떤 게 순한 맛이 어떤 게 매운 맛이었지? 아씨, 까먹. 일단 얘를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 사이즈가 진짜 커요.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보면은 연두색 빛이 나요. 이게 연씨, 연근, 연잎을 다 갈아가지고 직접. 아, 그리고 코팅이 두 번 이렇게 하시네요. 여기가 약간 겉에가 딴 데보다는 약간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하고 약간 씹는 맛이 약간 카스테라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확실히 순한 맛, 이거 확실히 매운맛. 아, 이게 근데 진짜 소스가, 저는 항상 소스에 불만이 되게 많았거든요. 항상 막 한 줄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다시 가서 막 더 주세요, 막 더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긴 그럴 일이 없네요. 이 핫도그의 포인트는 또 여자분이 약간
좀 많이 입에 좀 묻혀야 그 남자분이 또 그걸 또 닦아주고 좀 그런 포인트 놓치지 마십시오.